현행 정신보건법을 바탕으로 하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례 관리 중 위기 관리에 대한 지침들이 거의 의료적 관점에서만 구성돼 있어 복지적 측면의 위기들에 대한 대처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솔립 기자입니다. 서울 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마포구 정신장애인 사망사건 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마포구 정신장애인 사망사건을 통해 본 정신장애인 인권 개선을 위한 공청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10월 마포구 합정동의 한 주택에서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50대 남성이 사망한 이 사건을 통해 현행 정신보건법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는데요. 이날 공청회에서는 현행 법에서 정신장애인의 사례 관리가 의료적인 측면으로만 한정돼 있어 생활환경에 대한 위기 관리는 대처 방안이 미흡하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제 장애인에 관련되어진 사업은 굉장히 복합적이고 그러면서 법 제도에서 굉장히 사각지대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과 서울시 그리고 시의원님 다들 같이 노력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에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원 정책이 미흡하다는 데에 동의하며 앞으로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관련된 정책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린 것처럼 위기라는 상황을 정신질환 증상과 관련된 걸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환경, 자립환경 일반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기관리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은데 반드시 수정이 돼야 되겠죠. 의료적인 측면에서만 놓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수정이 돼야 한다. 한편 현재 발의 중에 있는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조속한 제정을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특성 등이 적극 반영된 서비스가 계획돼야 한다는 데 토론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솔립입니다.